박준희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 이번에도 왼발로 갑니다. 헤더! 뒤쪽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김승희 선수가 해결했습니다. 류승범의 왼발 크로스 뒤쪽에서 침투하던 선수 자 득점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지켜주면서 가운데를 줍니다. 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 붙고 있습니다. 아른산 살려내면서 박스 안으로 최우재 골! 최우재의 추가골 파주시민에게 안겨줍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보상당한 김도윤 선수를 대신해서 나온 최우재 기가 막힌 가마차기로 2대0으로 달아나고 있는 파주시민 최우재 선수가 파주시민의 공격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 이전에 만회골이 나올 수 있을지 아직까지 떠 있는데요. 박상 골! 어려운 자세로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고 있는 태전입니다.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강찬준 선수의 득점이었을까요? 리플레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굴절이 있으면서 여러 차례 떴고요. 방찬준 선수 맞네요. 왼발로 감각적으로 넘어지면서까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